브라보! 최대한 제가 모든 걸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배우는 기간 동안 한 4~5개월 정도 탭 연습을 했는데 그게 4~5개월로는 사실 채울 수 없는 것들은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네, 열심히 해서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평소에 무대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와는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아예 새로 시작을 했을 텐데 네. 탭댄스가 너무 재밌어서 촬영이 끝나고도 계속 이제 발을 구르는 습관이 들 정도로 아직도 막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네, 탭댄스 너무 재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진짜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네네. 영상 보니까 더 보고 싶죠. 네, 더 보고 싶어요. 진짜 촬영 끝난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너무 보고 싶네요. 진짜. 지금 실제 브로드웨이에서 진짜 손에 꼽는 탭댄서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진짜 이분과 춤을 출 수, 같이 그냥 1대1로 춤을 출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이었고 항상 밝아요. 항상 밝으셔서 현장에서 진짜 너무 기분 좋게 대화가 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 감정은 다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었어요. 네. 저는 갑자기 생각, 요즘에 이제 태포도 워낙에 지금 음원 1위에 계속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데 다음 앨범 탑댄스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멤버들이 동의를 한다면 같이 추면 너무 멋질 것 같아서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자, 세 배우 모두에게